11화다 네 번째 주 닌자고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기대했었던 니아의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골든 닌자 버전입니다. 정확히 100% 공개가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봐도 꽤나 잘 나온 것을 알수 있으며 머리를 묶는 머리핀까지도 금색깔로 나온 것을 봤을 때 꽤나 디테일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갖고 승자가 최고 두 번째는 쓸잔다고? 오버로드의 상체 디자인의 공개인데요. 최근 오버로드 드래곤의 디자인이 공개가 되면 한번더 화제를 먹고 있는 오버로드입니다. 오버로드의 상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골드마스터의 버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존 제품과 꽤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네, 끝. 이러면은 또 욕먹을 것 가지고 저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사실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닌자고 맵의 공개인데요. 이거의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이던가 혹은 자신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13 당시 때 닌자고로 좋아졌던 조력자의 과거사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반가운 얼굴인 그란돈과 숲 괴물들이 있습니다.